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서비스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리얼하게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플 카플레이부터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뭐 그냥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는 블루투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유선 케이블로 이용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에 USB 단자를 꽂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단자를 꽂으면요 바로 그 해당 기능이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카플레이가 실행이 됐고 화면이 카플레이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카플레이는 실행이 돼요. 애플 카플레이 화면은 구성을 보면은 전화, 음악, 지도, 메시지, 지금 재생 중, 팟캐스트, 오디오북, 네이버 뮤직, 넘기면은 지니 뮤직을 설치하는데요. 이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앱들은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렇게 앱들이 나열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보는 그런 아이폰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실행됐던 메뉴들은 이 사이드 부분에 3개까지 보여지는 구조고요. 그리고 시간, 그리고 LTE 표시가 보이고 여기 밑에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어디서든지 홈으로 가게 돼요.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리를 기반으로 음성 명령어를 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연락처 보기라면 수동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즐겨찾기, 체크인과 연락처, 키패드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애플 뮤직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애플 뮤직도 되지만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음악도 이 안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이 지도 부분이 애플 지금 카플레이의 가장 단점인 부분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애플 지도가 최적화되어 있지가 못해요. 일본 같은 데 가면 엄청 애플 지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조금 이런 지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iOS 12에서는 그 서드파티 앱들을 활용해서 내비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지원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지원된다면 카카오 앱이라든지 팀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월에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시지 확인, 메시지도 소리로 들려주는 구조예요. 읽지 않은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 그렇게 메시지 같은 것도 음성이나 그리고 뭐 텍스트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재생 중 같은 경우는 현재 재생되는 화면들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니 뮤직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재 지금 재생 중 화면에서는 그 지니 뮤직에서 재생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 음악에서 재생되고 있으면 여기에서 또 볼 수 있고요. 네이버 뮤직에서 재생되는 음악도 여기서 항상 여기서는 플레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팟캐스트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죠. 둘러보기 보면은 다양한 팟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뭐 이렇게 귀로 듣는 거죠. 이것도 오디오북을 이용하면은 뭐 음성으로 책을 들을 수가 있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컨트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도 부분만 아쉬울 뿐이지 현재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오늘 안드로이드 오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연결은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되면서 이 화면이 안드로이드 폰처럼 바뀌게 됩니다. 자, 보여지는 화면 구조를 보면은 크게 시계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날짜와 요일이 보이고요. 상단에는 이제 네트워크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걸로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화 그리고 홈 버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음악 서비스 이렇게 그 대메뉴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기적인 그 홈으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카카오 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누르면은 카카오 내비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역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음성으로 컨트롤해서 목적지를 찾고 선택을 해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을 그대로 옮겨둔 그런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컨트롤을 누르면은 최근에 전화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화 키패드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방식입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은 언제든지 홈 버튼을 나가고요. 내비게이션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렇게 메뉴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날씨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음악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음악 플레이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뮤직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이버 뮤직 선택해서 이렇게 뭐 탑백 이런 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컨트롤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음악 감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 재생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넘어가고 음악 컨트롤 넘어가고 일단 제가 두 가지 서비스를 다 경험해 보니까 둘 다 괜찮아요. 애플 카플레이의 장점은 메뉴들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좀 폭넓은 서비스가 있어서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지금은 더 유리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폰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좀 어설픈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신의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